정체성이 또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나? 호모. 아니 웬 여성분이 네, 호모 사이부스. 여성분이 네, 호모 사이부스 뭐 뭐라는. 와 이 형 아는 형님에서는 그렇게 서장미 서장미 그만 시키라고 하더니 여기서 체. 보살님 헤어 스타일이 바뀌었네요. 아주 예쁜 외국인 분이. 헬로. 이거 뭐 팬분들이 만들어준 것도 있나? 아니야. 여기 원래 저, 있는 가게야. 남의 가게고 이거만 우리 남의 가게고 이거만 우리 둘이. 남의 가게야? 뭐야 이거? 불이녀가 갖다 줬어. 불이녀가 뭐야? 있어. 아 치아. 우리 입이 이렇게 돼 있어. 아 고민은 고쳐줬어. 다 고쳐줘 여기. 어. 술 많이 드셨어요? 그래서? 어제 나 너무 많이 마셨어서. 아 그래도 두 분은 진짜 이 물어보살에 애정이 있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느끼네요. 그럼요. 컨디션 그러니까 오늘 좋잖아요. 마시다가 네. 바로 이제 호동이 형님께 인사드리고 바로 나오고. 우리 이제 우린 또 이제 보살 때문에 좀 일찍 왔고. 이거는 왜냐면 그러니까 이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. 아니 이게 왜냐면 은근히 누군가 상담하면 기운이 많이 빠지거든. 워낙 그러고 많이 와요. 야 오늘은 얼굴 컨디션이 좋은데? 아 저 아직도 술이 안 깹니다. 아 이거 오늘 컨디션이 좋네. 아니 세상에 고민 없기로 소문난 김